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탈출을 하는 건가?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시작부터 한번 요게 이제 콘센트예요. 콘센트에서 뭔가 이제 전기 같은 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저 친구는 시작부터 감전돼 버렸어. 자, 감전되지 않게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 친구 빨리 뛰어, 점프 뛰어. 그렇지, 친구야. 밟았다. 너 밟았어. 야하, 저 친구가 밟지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 조금 이제 보고 가야겠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호이짜, 좀 멀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고 깔끔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꼬링. 크, 좋았습니다. 저 콘센트였거든요. 근데 저거 코드 빠져있는데 왜 전기가 오르는 거지? 말도 안 되거든요. 코드가 빠져있으면은 저렇게 전기가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 주시고요. 다음은 바지를 지나서 여기는 여기로 올라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친구야. 올라갈게. 으짜 으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더니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가 보이네요. 바이러스가 걸린 컴퓨터예요. 화면이 막 지 마음대로 바뀌고 있어.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닿지 말게 라고 말하네요. 알았어, 친구야. 물에 닿지 않고 가도록 할게. 여기 컵도 밟고 이렇게 가가지고 오호 짜 됐다. 크, 묻자 묻자. 얘는 왜 살색이야. 아, 밀지마 친구야. 아이, 저 녀석이 작아. 녀석이가 밀어 밀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와, 세상에 마상이. 이거 전기. 와, 이 친구 안 죽나? 저 친구 안 죽나? 이거 어쩔 수 없구만요. 이거 봉인했던 기술을 또다시 꺼내가지고. 와, 왜요 왜요. 아유, 또 닿았어요 그게. 아니, 세상에 마상이. 아니, 자, 한번 조심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름이 붙어 있는 키로 띠라고 하네요. 먼저 이 친구가 가는 걸 보고 가도록 할까요? 점프. 그렇지, 맞구만요, 이게. 이렇게 알파벳이 써져 있는 그 키보드, 이거 지금 키보드거든요. 이 친구 지금 경악했어요. 컴퓨터가 고장 났어. 이야, 이게 뭐지? 여기 어디죠? 아, 컴퓨터 위로 왔네. 컴퓨터로 들어와졌어요. 오른 문을 고르래요. 오른 문이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밟히는 건데. 오른 문이라. 하하, 이거 요쪽이 아닌가? 요쪽이 아닌가? 아, 요쪽이 아니네. 아, 저기네. 맨 마지막 문이네요.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다. 나쁘지 않죠. 왜냐, 저쪽에 이제 저장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빨간색을 타고 지나가야 한다. 저 친구는 벌써 지나갔나? 그 친구 어디 갔습니까? 그 회색 친구, 회색돌이 친구. 그렇구만, 저기 있구만. 저 친구도 이제 어디가 진짠지 알아냈구만. 자, 이제 옆으로 나가지고 슉슉슉. 예, 문이 잠겼어. 날 밟고 위로 올라가게. 알았어, 친구야. 널 밟고 위로 올라가서 이 미로를 탈출해서. 안돼, 미로라뇨. 미로 또 미로예요. 세상에 마상에. 자, 미로는 미로인데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네요. 길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아니네, 맞네, 생각보다 맞네. 이거 왜 또, 저기다 저기다, 여기지 친구야. 거기 맞지? 튜두 튜 튜두 투 다다다. 아니네, 여기 아니네, 여기다. 너무나 간단한 것. 저 친구는 뒤로 돌아와 버렸죠. 이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 여기도 또 전기가 굉장히 바지직거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천장이 뚫려가지고 이게 화면이 확확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건전지들이 있네요. 잠깐만, 이거 듀라셀 100만 21, 100만 22. 이건 에너제이전데. 다다다. 하이차이차.
저기 바닥이 지금 전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전기에 닿으면 전기 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어떤 게 옳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저장도 없잖아요. 오이 세상에, 마상에 저장이 여기 있고. 하이 빨간색. 아니다, 빨간색 아니었다. 자, 아 힌트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골라야 돼. 파란색. 아 파란색 다음에 파란색은 아니었고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맞는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빨간색 아니었다. 파란색,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노란색을 제외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을 때 2분의 1이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으로 가보도록 하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남은 답 하나는 빨간색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 수도 있다. 근데 죽을 수도 있다. 노란색, 노란색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빨간색이길, 제발 빨간색이길. 예, 요 맨. 넘나 간단한 것. 호이, 호이, 호이. 위로 아래로 솟구치고 있지만 점프를 그냥 호이토이 띄워주면은 넘나 쉽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어가지고 또다시 블록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 발바닥은 돌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 뭐야 이거 로봇? 어디서 봤는데. 오! 잠깐만! 오! 오, 저 친구 화가 잔뜩 나 있는데요? 화가 아주 잔뜩 나 있어요. 모니터 때려 부신 거 아니야 네가? 바이러스 걸렸다고 화를 내면 어떡해. 나왔다, 나왔어요. 저는 나왔어요. 이 친구 너 아니야 이거? 아까 그거 너 아니야? 어? 이건 단지 꿈이었어. 허허허. 아! 아! 아, 꿈이었대요. 아이 꿈이었다고? 이거 뭐야, 이거 웬 카메라야? 어? 아이 꿈이었다니, 이럴 수가. 뚫고 올라가서 짜자자. 아 저기 있다, 저 친구 굉장히 화난 친구 저기서 컴퓨터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자.